안녕하세요. U20 월드컵을 잘 마치고 돌아온 충남 아산의 37번 골키퍼 문현호입니다. 팀에 다시 합류할 수 없나요? 일단 해외에 너무 오래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랑 아산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도 너무 오자마자 기쁘게 운동하고 있어요. 남비아전 선발 출전 예고로 감지되어 있었죠? 온드라스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코치님께 기뜸을 좀 받아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 선발 출전 예고 들으셨을 때좀 긴장되거나 그러시나요? 아니요, 긴장보다는 좀 기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. 평소에도 원래 긴장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? 네, 긴장을 크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외국가를 일단 벤치에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몸에 좀 큰 전율이 좀 왔던 것 같고요. 혹시 좀 울컥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날 몸을 평소보다 좀 많이 풀어서 그 호흡이 좀 안 돼서 전반 한 30분 동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 손을 맞고 제가 넘어지면서 볼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게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볼이 이제 골대를 맞고 운 좋게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한 10초 정도 되는 것처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극찬을 이렇게 극찬 네. 칭찬을 좀 받을지는 경기를 끝나고 나서는 예상을 못했거든요. 경기를 끝나고 나서는 좀 아 이제 망했다. 오늘 너무 실수가 좀 많아서 아 큰일 났다. 이거 SNS 다 차단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도 그렇고 팬분들도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 좀 잘했나 했던 좀 그런 게 있었고. 돌아와서 감독님한테 인사를 드려갔는데 야 너 선방 제대로 했더라 기자들이 다 연락와서 다 물어보더라 하시는 거 듣고 좀 뿌듯했습니다. 한국이랑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일단 끝나고 나서 다 형들이 연락이 오셔서 잘했다고 해주시고 뭐 실수한 부분으로 저를 좀 놀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코인쌤은 이제 가족들이 다 새벽에 TV 앞에 앉으셔서 왔다고 해서 그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보니까 상상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좀 웃기기도 했어요. 잠깐 말하면서 느껴지는데 되게 애정이 느껴져서 팬도 그렇고 이제 선수가 형 선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고 어떤 형들이지 어떤 쌤이지 좀 일단 제가 프로에 처음 와서 만난 형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주원이 형, 한근이 형 둘 다 저한테 정말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지만 저 그런 걸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신 게 느껴지셔서 저도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병근쌤도 정말 저한테 가르쳐주시는 열정이 정말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배워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단계적으로 가고 싶어요. 다음 20세를 갔으니까 다음 제 나이에 23세도 또 가고 싶고 그 이후에는 또 A대표팀도 가고 싶고 제 목표는 그렇게 있습니다. 다음 시즌 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금 저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뒤에서든 경기를 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서든 큰 도움이 돼서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충남 아산 혹시 팬분들에게 한마디 충남 아산 팬 여러분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이 더워도 형들이랑 정말 열심히 한 경기 한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. 25일 안산이랑 하는 경기에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세 분을 추첨해서 제 사인 머플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제 사인 머플러를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.